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고의 김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따오로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따오 같은 경우는 뜻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쓰러지다, 넘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이 뜻들과 함께 우리는 넘어지다, 자빠지다, 그 다음에 실패하다, 망하다, 혹은 바꾸다, 변경하다, 따르다, 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이가 길에서 넘어졌어. 자, 가장 기본적인 뜻, 넘어지다, 자빠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아이가 하이즈 어디에서요? 짜이 루상 어떻게 됐죠? 따오 했습니다. 따오는 넘어지다입니다.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뭐 이렇게 떨어지는 동작을 통해서 넘어졌겠죠. 그래서 쏘아이 따올라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하이즈 짜이 루상 쏘아이 따올라. 한번 더. 하이즈 짜이 루상 쏘아이 따올라. 왜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여기서의 따온 다 결과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쏘아이가 뭐죠? 떨어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바로 길에서 어떻게 떨어지는 동작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빠졌죠. 넘어졌습니다. 이 개념이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은 저 따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뭡니까? 수아이의 결과로 쓰이고 있습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것들은 제가 만든 영상 결과보 영상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렸어.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그분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졌겠죠. 바로 넘어지다, 쓰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말하죠? 펑 그렇습니다. 나무를 빠짜면 써보겠습니다. 빠슈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쓰러뜨렸어요. 뭘로 쓰러뜨렸습니까? 부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졌다. 꽈 따오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风把树刮倒了，한번더风把树刮倒了，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한번더 읽어볼까요? 风把树刮倒了，좋습니다. 바로 刮 부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따오 했다는 겁니다. 바로 결과보로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의 회사는 망했어. 그의 회사, 타더 공스, 그 다음에 망했다. 자, 보시면은 바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실패하다, 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문장 그냥 그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타더 공스 따오삐라. 한번 더. 타더 공스 따오삐라. 보시면은 따오가 뭡니까? 실패하다, 망하다입니다. 바로 사업이 실패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삐했다. 삐가 뭐죠? 닫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회사는 망해서 문을 닫았어.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더 꽁스 따오삐라.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희 둘은 자리를 바꿔라. 자, 이 따오 같은 경우는 바꾸다, 변경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너희 둘, 니만 둘. 어떻게 말하죠? 리아죠. 니만 리아. 그 다음에 바꿔라. 따오 하면 됩니다. 그다음 뭘 바꾸죠? 쪼 웨이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니말리아 따오이샤 쪼 웨이. 한번 더. 니말리아 따오이샤 쪼 웨이.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저한테 술 한잔 주세요. 자, 여기서는 술 한잔 달라. 바로 뭡니까? 술 한잔 부어 달라는 얘기겠죠. 자, 술을 붓다, 따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따르다 붓다일 때는 따오 같은 경우는 따오 삼성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사성으로 해서 따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给我 따오 이 베이지요. 한번 더. 给我 따오 이 베이지요. 좋습니다. 한번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길에서 넘어졌어. 자, 바로 뭡니까? 바로 넘어지다, 자빠지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자,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孩子在路上摔倒了. 한번 더. 孩子在路上摔倒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렸어. 그렇습니다. 바로 넘어지다, 쓰러지다라는 뜻입니다. 갑니다.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펑바슈꽈 따올라. 한번 더. 펑바슈꽈 따올라.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의 회사는 망했어. 그렇죠. 바로 사업이 실패하다, 망하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더 꽁스 따오삐라. 한번 더. 타더 꽁스 따오삐라. 좋습니다. 너희 둘은 자리를 바꿔라. 그렇습니다. 바로 바꾸다, 변경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们俩倒一下座位. 한번 더. 你们俩倒一下座位.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저한테 술 한잔 주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따르다 붓다란 뜻으로 성조는 사상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给我倒一杯酒. 한번 더. 给我倒一杯酒.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따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젠.